치생에게 라면이라는 거 어떤 뭐랄까 그 오래된 애인과 같다랄까 안 보면 좀 이렇게 보고 싶고 또 자주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지겹고 어쨌든 이 가장 쉬운 요리다 보니 이 라면에 대한 어떤 자취생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 레시피들이 있어요. 그럼 면을 뭐 꼬들하게 한다, 뭐 면을 퍼지게 한다, 계란을 넣는다, 뭐 계란을 넣지 않는다, 미역을 넣는다, 뭐 파를 넣는다. 저도 이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저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레시피들을 많이 개발하곤 했는데요. 바로 육포와 골뱅이입니다. 이 육포. 어제 술안주로 먹던 남은 이 육포 말인데요. 이게 술안주로 먹고 남은 육포를 다음날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 육개장 라면. 이 육개장의 육. 이 육포의 육이랑 같은 육입니다. 바로 고기죠. 이 육포의 육을, 이 고기를 과연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믹서기 통에다가 물을 종이컵으로 한 컵 분량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바로 어제 먹다 남은 육포를 대충 쪼개서 넣어주십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육포를 갑니다. 야. 이렇게 야. 빨리 가져라. 사실은 제가 이 육포를 갈게 된 아이디어는 말이죠. 이 사실 이 라면 스프에 이 거기는 그 소고기 분말이 좀 들어있어요. 이 분말을 뽑아내려면은 이 고기를 말려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만드는 거겠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착안을 한 겁니다. 육포도 역시 말린 고기고, 그거를 이제 갈아가지고서는 뭐 스프처럼 분말로 쓰면은 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육포를 갈면 잘 안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 나 천재인 것 같아.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보면.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 달걀이랑 채소들. 깍두기까지. 자, 여기에 기름, 고춧가루까지. 육개장 하면은 그 고추기름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매콤하게 먹어야 되니까. 고추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데, 기름을 살짝 부어주시고, 거기다가 바로 고춧가루를 반 아빠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 바로 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고추기름이에요. 약불에다가 살짝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바로 아까 좀 전에 만든 육포 육수를 바로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라면 물에 정량이 있죠? 550ml. 자, 550ml는 종이컵으로 3컵 정도가 돼요. 아까 1컵 넣었으니까 나머지 2컵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썰어서 얼려놨던 파, 그리고 이 느타리버섯 들어가면은 또 맛있잖아요. 자, 콩나물도 좀 한 줌. 자, 고추도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채소도 하나 넣고 육포 나머지를 가지고 저는 이제 고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한 이 정도 되는 육포. 이걸 같이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고 불려! 육포야, 불어라! 퉁퉁 불어라! 아우, 모든 게 부족해. 자, 많은 게 지금 부족한데 말이죠. 저는 이제 이 간장으로 이제 간을 합니다. 육개장스럽게 확실하게. 한 숟갈 정도 넣어주시고 가급적이면 스푼 안 쓰려고 그래요, 저는. 네. 국물이 좋아 좋아. 사실은 이 라면에 보면은 이 후레이크도 들어있고 뭐 분말 스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 먹는 이유가 뭐냐, 잔반 처리. 네. 기왕이면 어떤 육포가 남았을 때 맞다, 그 만만한 레시피 그렇게 이용했으면 참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다가 라면을 딱 넣어줍니다. 라면이 얼추 다 끓어져 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라면에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넣는데 계란을 풀지 않고 이 뚜껑을 덮고 불을 아주 약불로 해가지고 1분 동안만 이렇게 둡니다. 이 계란이 저는 이렇게 면에 국물에 퍼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탁해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계란이 완숙되는 것도 싫고 저같이 이렇게 반숙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익혀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진짜 냄새 기가 막혀. 응? 얼큰한 맛과는 또 다른 담백한 맛의 라면 고고! 저는 이 라면과 그리고 이 골뱅이만으로 아주 근사한 크림 라면을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크림 스프를 200ml짜리 우유에다가 아빠 숟가락으로 한 큰술을 넣고 저어줍니다. 좀 개줍니다. 이렇게 개주다, 개준다. 이 저어서 개를 준다라는 뜻일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유를 이렇게 개줍니다. 스프를 개줍니다. 나 이 개줍니다. 나만 웃겨? 자, 돌뱅이 군을 자 지금부터 건져내야지. 돌뱅이 군들을 여기다가 밥 넣어주세요. 데쳐주는 거죠, 물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골뱅이를 이제 건져주십니다. 사실 이미 익혀져 있는 건데 야들야들하게 좀 이제 좀 풀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끓는 물에다가 라면을 먼저 넣고 그냥 꼬들꼬들하게 그냥 여기서 이제 물이 좀 풀어진다 싶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면을 체에다가 바로 받쳐주세요. 자, 여기다가 자 담아주시고 팬이 지금 이제 달궈져 있잖아요. 이미 뜨겁게 달궈지는 팬을 약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포도씨유를 이렇게 불어주시고 여기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서는 다진 양파를 자 좀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볶아주세요. 아까 전에 이제 개놓은 스프를 개놓은 우유를 바로 부어주세요. 자, 약불에다가 부어주시고 이제 좀 저어줍니다. 살짝 이제 그 거품이 올라온다 싶을 때 치즈를 같이 넣어주시고 녹여줍니다. 이 치즈도 약간의 염도가 있어가지고 좀 짠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다 싶을 때 라면 스프를 반 스푼 정도만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골뱅이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 라면 스프, 아 라면이죠, 라면 면을 넣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크림과 같이 면에다가 간을 배워주는 거죠. 왜 그 프랑스에서 보면은 그 에스카르고라고 하죠. 그 달팽이 요리를 그 에스카르고라고 그러는데 달팽이 요리 파스타 그런 거죠. 근데 그거랑 이제 매우 흡사한 이게 달팽이의 친구 우리 골뱅이죠. 한국 스타일의 에스카르고 파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살짝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카르고 코리안 에스카르고 파스타. 자, 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몰라. 프랑스 사람들 안 봤으면 좋겠어 나 이 프로그램. 자, 아무튼 자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진짜 완전 진짜 맛있어. 초간단 만만한 골크라 완성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서 아까운 아이디어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 만만한 홈페이지에 놀러오세요. 기존의 평범함을 탈피한 만만한 레시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the